네. 현우 씨도 이리로 와요. 네. 이쪽에 앉을까요? 이렇게 또 오늘 나와주셔서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그 최근까지 계속 공연했죠? 네, 네. 전국 투어를 계속 해서 저번 주에 마쳤죠? 앵콜 콘서트 앵콜까지 다 네네 마친 거죠? 성황리에 그러니까 성황리에는 뭐 굉장히 성황리에요. 저는 뭐 빼면 안 돼. 사실 빅펑 공연장에 직접 한 두어 번 가봤고 아 네 맞아요. 성황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맨날 그 앨범 내고 예전에도 뭐 그 클럽 공연들 많이 해봤지만 네, 사실 네. 이제 그 빅펑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이즈도 좀 달라지고 좋아하시는 팬들도 많아졌고 예전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그걸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아무래도 홍대에서 단독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저희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고마우신 관객분들이 와주셨을 때 한 진짜 많았을 때가 한 300분 정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콘서트 하면은 뭐 2000석에서 제가 가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제일 최근에 그 서울에서 했을 때가 몇 석이었죠? 한 천 석? 아니 제일 처음에 했던 2300석 체조경기장에서 네. 했을 때는 정말 체조경기장이야? 체조경기 아니에요 올림픽홀 네. 체조경기장에서 체조를 한 거야? 네 잠시 경쟁 너무 많아서 좀 헷갈렸어요. 그 했을 때 정말 이게 가운데 막 길도 나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내부역으로 나눠지고 스탠딩도 내부역 나눠져 있고 위에 또 2층에도 막 많은 분들 계신 거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저희 단독 공연이 이렇게 크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신기했죠. 공연을 거듭할 때마다 그런 기분이 계속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멤버들이 네. 워낙 그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신나게 잘하니까 공연 보시는 분들도 뭐 소위 말하는 본전을 그렇죠. 제대로 찾아가셔요. 얻어가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주제가 뮤직 플레이어예요. 네. 우리 외부는 LP 알아요? LP 알죠. 들어도 봤죠. 네. 그래요? 네.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그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요? 지인하는 거. 턴 지인하는 거. 네. 제가 할머니랑 같이 턴테이블. 할머니랑 같이 하셨는데 할머니가 가르쳐가지고 네, 그게 있었었죠. 아 저도요. 저도 영화 본 거 본 적 있는 거 같아요. 빡대 영화 본 거 같아요. LP로 본 거 같아요. 그때 제가 별명이 빡대 형이었거든요. 이렇게 영화관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많았어요.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앞으로 소문도 많았어요. 그거 아니요. 그 LP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 영화관 봤다고요? 네? 춘다고요. 와! 이런 사람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에요. LP로 영화를 봐요. 아 진짜 좋네요. 있어요. 그 빠삐용 봤다고 하니까 네네 본 걸로 하죠. 그렇죠. 사건 당사자가 봤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그걸 뭐 굳이 넌 본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더 할 테고 누구에게나 자기의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음악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추억이 담긴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바람 씨가 제일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누군가와 헤어졌거나 이럴 때 아 그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나 막 보는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어폰 꽂고 혼자 막 이렇게 기 세우고 막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가을 타면서 허세 있게 걸어가는 거 그런 거죠. 그런 느낌. 제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별의 기억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음악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런 음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혹은 밴드의 꿈을 키웠던 음악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어떤 건지 그러면 형은부터 저부터요? 왜냐면 당신 피아노 오빠 진짜 아 노래하고 싶죠? 예 뭐 한대요. 그럼 또 좋죠. 그렇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물론 우리 멤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현우 씨부터 한번 네네 현우 씨는 도대체 어떤 노래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처음 불러봐요. 아 그러니까 연습을 못하고 처음 불러본다고요. 그게 맛이에요. 네.
누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음악을 연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이제 밴드 하시는 분들이나 음악 하시는 계기가 일단 유명한 아티스트 되게 막 연주를 되게 잘하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듣고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취미가 생긴 게 아이돌이었어요. 초등학교인데 여자애들 그 핑클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 제가 그 핑크 분들 때문에 역사적이다 이거 진짜. 카세트를 샀어요. 제 돈 가지고요. 그 테이프를 그 뭐지? 그 이제 역종이 지나가면 이제 테이프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2000만 원에 있었죠. 그걸 제가 사가지고 진짜 공테이프 하나 더해서 막 녹음한 다음에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계속 반복 듣게 하면서 방학숙제 그런 기억이 나요. 방학숙제를? 네, 방학숙제를 그 곡만 듣고 있어요. 제가. 오. 네. 김효주 씨의 인생을 바꾼 곡입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아, 네, 대단한 거. 한 소절만. 네. 한 소절, 한 소절. 다 안 해도 돼요. 다 안 했어. 핑크 노래로 안 곡을 해요. 연습 안 했다고 제가. 노래 가사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요, 소? 아, 근데 제가. 아. 이것 봐 나를 한번 전화해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너는 아니란 생각에 밖에 처음지만 올리면서 그럼 제가 이 노래 잘 부르네. 아니 내 남자친구에게 때가 제일 인기 많았죠. 인기 진짜 많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진 씨 좋아요. 이제는 거의 국내 네. 어떤 젊은 락 팬들에게 그러니까 심지어 펑크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락 팬들에게 굉장히 자리를 굳건히 만들어가고 있는 딕펑스에 딕펑스 현우 씨가 네, 네, 네. 음악적 영감을 받고 뭔가 결정적이었던 음악이 네, 난 생 처음 치마도 입었어. 네, 그렇죠. 요 곡이었던 건데 네. 새로운 사실을 또 대단한 곡이었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이번에는 태현 씨.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네. 뭔가 내가 노래를 좀 해야겠다. 잘한 게 멋있는 거구나를 중학교 때 처음 해봤어요. 그때 이제 방학에 집에 누워가지고 TV를 보는데요. 그때 이제 Mnet, 뭐 KM 이런 거였어요. 그때 KM 있었죠. 네, KM 거기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흑인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흑인이 노래 잘한다는 생각 같은 걸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흑인이 잘하는 게 세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노래 농구 달리기. 네.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 아니까 너무 잘하거니 막 운동 잘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음악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다가 그걸 보고 제가 되게 놀래서 그때 이제 소리바다로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법 뭐 몰랐어요. 사실 너무 어렸어요. 중학생 때. 그래서 막 다운 받았죠. 너무 좋더라고 음악들이. 그래서 그 가수가 알켈리였어요. 알켈리. 알켈리 음악으로. 네. 알켈리 I Believe I Can Fly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어요. 좋다 좋아 같은 거 부르고 있는 거죠.
나도 저 선글라스 벗어라. 세상은 일을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잘한 아이들이 만나서 이렇게 멋진 밴드를 하고 있어요. 재용 씨는 어떤 곡이었어요? 그다음 없이. 네. 베이스잖아. 아, 네. 하루 태연이가 한번 부르니까 그다음에 함께 갈게요. 그죠? 제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더니. 저는 처음, 네. 중학교 때 처음 베이스를 배우고 나서 그 펑크 음악이 되게 좋았었어요. 펑크 음악들. 네. 그래서 크라이너 형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네,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면서 나도 무대에서 저렇게 존경받으면서 관객들이랑 호흡하고 이런 밴드를 해야겠다. 야. 라는 생각을 한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였어요? 소울 쳐줄래? 소울. 이 음색 뭔데요? 거기.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곡입니다. 네네. 아, 키를 알려주시면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C키라고. 아, C키인가요? 네. 네. 밤이 깊어지기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네. 시작한 거구나. 그럼요. 봐봐요. 이런 노래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가람 씨는? 저 이 노래는 제가 이제 드럼 시작하고 나서 네. 두 번째 합주곡이었는데요. 네. 첫 번째 합주곡은 이제 자우림 선배님들의 미안해라는 노래였고 두 번째 합주곡 이 곡인데 이 곡 할 때 난생 처음 느껴보는 희열을 느꼈달까? 드럼을 치면서? 네. 그러니까 그 갑자기 빵 터진 사운드가 너무 좋고 막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계기로 네 계속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가 뭐였어요? 아 노래를 말하는 거죠? 네. 데빌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곡. 고백? 아. 네네. 되게 좋은 곡이죠? 아 좋죠. 시 한번 쳐주세요. 저 이거 세션이 갔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나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하지만